좀 열심히 했었어요. 막판에는 진짜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시험을 보고, 아, 이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해 2차 엄청난 논란이 있던 해였어요. 세법 재채점? 네, 네, 재채점에서 사실 재채점하고 추가 합격자가 나온 해였는데, 퍼센테이지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네, 그때. 이때 된줄 알았어요. 시험을 보고. 근데 떨어졌더라고요.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하러 가야 된다는 맞아요. 그게 너무. 그래서 여자친구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울었어요.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퇴직하시고 이제 6개월 만에 한 6개월 정도 만에 1차 되셨는데 네. 일단 처음으로 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회사 다니시다가 갑자기 세무사를 꿈꾸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회사 첫 회사 들어가서 네. 이제 인사팀으로 근무하다가 조금 더큰 대기업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이직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직무가 재무로 바뀌었어요. 아, 네, 재무로. 재무로 바뀌어서 아무래도 조금 전문직 시험에 대한 이런 갈망은 있었는데, 아. 막상 재무 직무를 하다 보니까 세무사가 괜찮은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어서 바로 이제 퇴사를 하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죠. 아니,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로 먹어지셨어요? 이게 무섭잖아요. 내가 오늘 직장을 관두면은 월급도 안 나오고, 그래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 예. 네. 근데 제가 자존감이 진짜 높은 편이라서 아. 떨어져도 어차피 다른 회사 또갈수 있다 이런 아, 마음가짐이 그런 있었어서. 마음가짐으로.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럴 줄 몰랐죠. 이게 아. 채용이 너무. 근데 그래도 지금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회사 생활에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그래서 더 뭔가 욕심이 더 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전문직에 도전해서 전문직이 되면 더 나은 미래가 있겠구나 아, 더 해가지고. 잘할 수 있다. 예. 이게 일반적인 분들하고 생각이 반대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여기 남겠다. 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꾸로 내가 이것 봐라. 지금 잘하는데, 딴데 가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야,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대단해. 이거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 좋아요. 지금 6개월 정도 이제 보통 남으면,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에이, 뭐, 올해는 공 쳤고, 네, 맞아요. 내년에 그냥 다시 준비하자.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또 얘기가 있는 게, 사실 저한테 그때 주어진 시간은 6개월이 아니었어요. 아, 네. 왜냐면 제가 1월, 12월 말에 퇴사를 해서 한 달을 쉬고 2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네.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만에 끝냈어야 됐거든요. 아, 실제 남은 기간도 짧았나 예, 네, 근데 봐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기가 돼서, 8월까지 연기가 돼서 간신히 붙을 수 있었던 거긴 한데, 근데 사실 제가 그 4월달쯤에, 아,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포기해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 연기가 돼가지고, 사실 그때 포기했으면 아무리 연기가 됐어도 안 됐을 텐데, 네. 그때 진짜 죽어라 했고, 그때 사실 여자친구가 저를 기다려주다 보니까 되게 제 나름대로는 절박했어요. 이걸 빨리 결과를 보여줘야만 여자친구가 또 미래에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그 판단이 서서, 진짜. 그리고 또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었어요. 오, 당연히 네, 반대하실 것 같아요. 네. 멀쩡한, 어쨌든, 직장 네, 두고. 대기업 가서, 그래도 좀 나름 자랑스러운 기업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또, 맞아요. 에, 얼마 하지도 않고 나가려고 하냐, 힘드냐, 이러셨는데, 그걸 또 보여드리려면, 예, 그걸 증명해내려면,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절박한 마음으로 그 공부는 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뭐 하루에 같아요. 네. 뭐, 한. 사실, 막 그렇다고 엄청 많이 한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눈떠 있는 시간은 거의 다 했던 것 같고, 아, 눈 뜨는 시간 다, 예. 다 근데 공부했다. 뭐, 제가 그렇다고 막, 잠을 뭐 적게 자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8시 반쯤 가서 뭐 11시 반, 네,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했던 것 근데 이게 직장 다니다가 오랜만에 공부를 하시면 같아요. 이게 쉽지도 않거든요, 그게. 네. 네,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잘또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좋아요. 근데 그러면 2차는 한 번에 합격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게 있으셨어요? 그 고배를 좀. 2차는 3번을 봤었는데, 사실 네. 1차를 보고 나서 3개월 있다 2차를 한번 봤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렵죠. 예, 네, 하다가, 아, 이거를 도전하다가는 내가 못 버티고 도망가겠다 싶어서, 네. 그냥 페이스를 천천히 가져가고, 그 다음 2차, 속수험 기간을 합치면 한 1년 5개월 정도? 네. 그때 2차를 봤는데, 사실 이때 된줄 알았어요, 시험을 보고. 근데 떨어졌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올해 2차 이제 붙은 페인이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왜 그때 좀 나는 거죠.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네. 충격을 좀 많이 사실 받으셨을 것 제가 같은데. 2차 준비하면서 좀 열심히 했었어요. 막판에는 진짜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시험을 보고, 아, 이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이건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해 2차 엄청난 논란이 있던 해였어요, 세법.
예, 세법한 일부라는 예, 네. 예. 사상 전 그런 경우 처음 보는데 재채점 재채점에서 네, 추가 합격자가 나온 해요. 퍼센테이지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네, 82.13%. 네, 과락. 그런 과락률이 있는 시험이 있나요? 맞아 놀랐어요 그때.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된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떨어졌다는 생각보다 이걸 또 해야 된다는 내가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맞아요. 건강이 그때 완전히 진짜 많이 망가졌거든요. 공부를 이제,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네, 제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해서 그래서. 이게 시험 보고 나서 합격 발표까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진짜 책 한 장 안 보고 쭉 쉬었어요. 그리고 붙은 줄 알고 전 근데 좀 욕심이 났던 게 이걸 붙으면 되게 일찍 보는 거니까 회계사를 사실 준비하려고 부모님이랑 상의를 했었거든요. 또 회계사까지. 이 욕심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있다가 그 공부하기 전날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하러 가야 된다는 그게 너무 그래서 여자친구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울었어요. 이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이거 또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진짜 막 됐다고 그 생각했는데. 끔찍한. 그리고 처음에는 솔직히 되게 원망이 많았던 게 그때는 뭐 그 논란이 한창 이제 일고 있을 때니까 와 이게 내 탓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떨어졌나? 네, 막 이런 원망감이 들고 엄청나게. 막 분노도 들고 특히 그 수험생 커뮤니티 얼마나 그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막 혼재한 그런 글들을 보면 저도 약간 감정이 전염되더라고요. 네, 전염이 되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영어 시험 준비하고 그냥 봤던 거 한번 쭉 훑어보고 그러면서 조금 치유를 하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 시작을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네. 제가 생각할 때 멘탈이 또 되게 강하신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첫째는 내가 지금 시험을 원래 예정했던 때보다 코로나 때 밀렸잖아요. 네. 여기서 망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요? 오히려 뭐냐면은 약간 이게 줄이 팽팽하게 이렇게 당기고 있다가 이거 이게 더 못 당기다 이렇게 느슨해지는 그래서 이게 한 달 두 달 연기됐을 때 아 이걸 계속 해야 돼? 오늘 그냥 가서 내일 가서 끝내겠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걸 못 버티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내가 이렇게 만약에 출제 시비가 생겼어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모든 멘탈 다 쏟고 네, 원망하는데 에너지 다 써가지고 내 공부 시험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되게 자존감이 높으셔서 그런지 건전한 네. 멘탈을 갖고 계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게 경쟁심이 또 엄청나시다고. 네 맞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운동도 좋아하고 해서 네, 되게 지능 어릴 땐 더 싫어했어요. 근데 이게 지방에서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되게 더 외로워요. 왜냐면 이게 세무사나 뭐 회계사도 그렇고 모든 전문직 시험들 학원들이 다 거의 웬만하면 서울 아니면 부산 맞아요. 있으니까 지방에서 사실 같이 공부한 사람을 찾기도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죠. 네. 저는 특히 또 그 학교마다 이제 회선 저희는 회선제라고 불렀는데 고시반이 있었어요. 네. 네, 세무 그 세무사 회계사 고시반. 근데 거기 들어가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시설이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가서 했는데 그래도 보면 간혹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간혹이에요. 근데 간혹이었던 간혹, 것 같아요. 네, 간혹. 근데 진짜 제가 몇 분 봤었는데 그분 내가 이기겠다. 아. 네, 그러니까 막 혼자 공부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되게 뿌듯해요. 이기는 날엔. 페이스메이커라고. 네 맞아요.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분도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도 분명히 저를 의식하지 않았을까. 네, 이게 제가 근처에 가서 하니까 핸드폰도 또 제 자율이잖아요. 스터디 카페는. 핸드폰 보다 어쩌다 공부 시간에 잠깐 핸드폰 보다가도. 그분이 저를 보는 것 같으면 빨리 맞아. 집어넣고 의식하게 예. 그 다음에 화장실도 최대한 안 가려고 저 사람보다 안 일어나야지 예. 아마 그분, 그럼 그분들도 아마 됐을 거예요 분명히 예. 진짜 제가 그 독서실에서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마음가짐은 내가 이 독서실에서 무조건 제일 많이 한다 무조건 예. 제일 많이 한다 내가 절대 안 진다 이런 마인드로 했었거든요 그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말이 오늘 합격해야 내일도 합격한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같은 마음가짐인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제가 봤던 게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되게 긍정적인 수험생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오늘 할당량 다 끝나서 오늘 합격을 해서 항상 이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수험생들은 되게 우울한 우울하죠. 네, 우울한 분들이 많고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아무래도 장기간 어쨌든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걸 목표로 두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안 느껴지고 와닿지가 않고. 근데 내가 오늘 만약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오늘 합격했으면 당연히 내일도 합격할 거고 그게 일주일이 합격이 될 거고 한 달에 합격이 될 거고 1년이 합격이 될 거고 최종 합격이 될 거고 그런 생각. 그 쌓여가지고 미래를 만드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 오늘 합격하면 최종 합격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독서실에서 쟤를 이기면은 또 그게 또 내일도 이기는 거고. 네, 맞아요. 오늘도 이기고. 시험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이었던. 네, 그런 식이었던. 현재에 되게 집중하는 어떤 나름의 동기부여가 있으시네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독서실도 옮기셨다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조금 뭐 외향적인 편은 아닌데 네. 밖에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다 보니까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되게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쨌든 경쟁 상대를 제 나름대로 이겼다고 판단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다시 외로워지더라고요. 좀 의욕이 나서. 좀 의욕이 떨어지더라고. 그럴 때 이제 한 독서실을 총 20개가 한 도서관 합쳐서 한 7, 8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우와, 7, 8군데 네. 다니셨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하던 데가 학교 근처여서 네. 독서실이 워낙 많기도 했고 네, 그래서 항상 3개월 텀이었어요. 3개월쯤 되면 뭔가 조금 뭐 슬럼프가 올 것 같은데 하면 옮기고 네, 왜냐면 또 너무 짧게 옮기면 공부 기간 공부에 방해를 좀 받을 수 있죠. 네, 받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통념과는 좀 다르게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예, 아, 뭐 이런 부분. 근데 이런 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내가 옮겨 다니고 하는 거. 아,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확신이 조금 강하다. 자기 강하다 보니까. 예, 난 내 방법이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안 썼던 내용인데 부정적인 소리를. 아, 안 한다. 부정소리 안 한다. 절대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연애 중이었고. 제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아, 네. 가족들이나 뭐 연인이나 네네네네. 뭐. 다 이건 다 될 텐데 항상 아, 나 오늘 이만큼 했어. 잘했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칭찬받고 싶어서도 그랬고 또 제가 하기 싫다는 말은 안 했어요. 짜증난다. 짜증난다. 네. 그걸 이제 돌려서 아, 오늘 왜 이렇게 공부 안 되지? 이 정도 말은 했어도 아, 하기 싫어. 아, 진짜 짜증나. 이런 말은 거의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의식을 지배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항상 하기 싫어라고 하면 더 하기 싫고 짜증난다고 하면 더 짜증나고 그래서 제가 수험 기간 동안에는 하기 싫다, 그리고 막 짜증난다 뭐 이런 말을 안 하려고 최대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옛날에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 이은규 변호사 채널에서 이걸 좀 봐라 라고 할 수 있는 뭐 영상 같은 게 있다면 네. 뭐를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 슬럼프? 슬럼프. 네, 쭉 슬럼프, 당신에게 슬럼프가 왔습니다. 아, 축하한다 뭐 네. 네, 이런 내용이죠. 기억나는 게 한번 글자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공부가 네. 너무 하기 힘들어서. 글자가 도망을 가요? 네. 이게 안 읽힌다고 해야 되나? 네. 무슨 마음인지 아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서 PC방에 갔어요. 네. 너무 힘드니까. 제가 원래 게임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PC방에 갔는데 사실 인터넷 검색어에다가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예. 슬럼프 극복 방법을 친 거예요. 맞아. 사실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한 내용이잖아요. 누가 그걸 답으로 해주겠어요. 다 다른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변호사님 영상 봤었어요. 근데 이제 슬럼프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그때 당시에는 절박해서 그랬는지 되게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고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슬럼프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대부분 모르죠. 대부분 몰라요.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몰라요. 한 발짝 떨어지면 그게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사실 저한테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건 그 영상이 힘이 많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습법? 아, 복습법. 네. 거기서 제가 착안해서 수시로 복습하는 걸 조금 배웠으니까. 그 두 가지 영상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에 그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였어요. 버킷리스트?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봤던 공부법 영상에 내가 출연을 해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고 이게 시험이 끝나면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적어 쉬는 쉴 때 많이 적어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여행을 가겠다 아니면 이런 그 인터뷰를 출연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힘들 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그 네, 상상을 하는 순간들이. 네. 그게 뭐 에이 그거 좀 뭐 별거 있냐 하겠지만 네, 맞아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힘든 순간에도 그 생각을 네,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상상을 할 때만큼 적어도 나는 합격자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합격하고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소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되게 네. 좋은 것 같다. 아까 좀 부정적인 말도 잘 안 하신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네.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평소에도 이제 아까 자존감도 좀 높다고 하셨는데 원래 좀 생각도 좀 긍정적이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새로운 걸 조금 많이 해보면서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어떤 거요? 항상 제가 되게 과자 같은 것도 먹는 것만 먹고 네. 노는 것도 노는 데 가서만 놀고 이랬는데 뭔가 술도 싫어하고 했는데 술도 한번 먹어보고 새로운 음식들도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별게 아니네? 그리고 또 새로운 거 도전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자존감이 되게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자존감이 제가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어쨌든 저를 좋아해주고 네. 네.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서 만약에 조금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자그만한 거라도 새로운 걸 한 번씩 해보면 사고의 폭도 좀 넓어지고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자존감이 되게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네. 네.